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육이 놀이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말랑말랑한 아이들을 제 꺼내서 비를 맞추고 있는데요. 와, 물 먹은 아이들 예쁘죠, 예쁘죠. 오, 화면에 비가 튀기고 있는데요. 얼른 들어옵니다. 얼른 들어오고. 요 아이들, 지금 말랑말랑한 아이들, 또 조금 시들은 아이들을 제가 이제 비를 맞추고 있고요. 아직 분갈이한 아이들은 비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. 여기는 비가 들이치고 있고요. 들이치고 있어서 저 아이들은 또 비를 맞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 아이들, 말랑말랑한 아이들 비를 좀 맞추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안 예쁘죠. 여기를 화분대를 하나 여기 놨었는데 제가 이제 또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여기 화분대를 저쪽으로 보냈거든요. 보냈더니 여기가 또 화분대 뒤에다 보니까 안 예쁘네요.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제가 한번 또 화분대를 하나 짤려고 여기 보시면 비 오는 날 날구질을 합니다. 놀이터가 이렇게 아주 쉴 시간이 없습니다. 쉴 시간이 없어. 저 위에 커피 한 잔 딱 들고 올라와서 지금 요거 연장 다 갖고 올라왔죠. 나무도 갖다 놓고요. 요걸 해서 여기보다 살짝 이렇게 높이 올려서 그러니까 얇게 요 정도만 나오게 요 정도만 제 손만큼 여기 이제 철근 덩어리 밑에 바닥에 있죠. 그 정도로만 나오게 요거를 방부목을 두 개만 돼서 이렇게 좀 올라오게 지금 화분대를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화분대를 조립은 안 해봤는데요. 작은 거 요런 거는 조립을 해봤어요. 요런 건 제가 한 거거든요. 저도 했고 남편도 해줬고 요런 건 해봤는데요. 여기가 너무 안 예뻐서 또 화분대를 길게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. 여기를 또 이렇게 돌려놓으면 또 요 이쪽이 안 예쁘죠. 그래서 여기는 그냥 놔두고 여기를 화분대를 길게 하나. 아주 비 오는 날 비 소리 들리시죠?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따 오후에는 저쪽에 바이솔들을 좀 덮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. 비를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입니다. 그리고 요 아이들 일단 들여놓고 또 요거 화분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요거 갖고 비 오는 날 놀이터가 또 날구질을 한번 해봅니다. 이따가 완성시켜 놓고 어떤 모습인지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요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 작은 화분대 있죠. 저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초보 화분대 만드는 초보 놀이터. 놀이터가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줄을 몰라서 초보다 보니까 그냥 막 이어붙이게 했습니다. 그냥 막 이어붙이게 해서 이렇게 화분대가 하나 또 탄생을 했습니다. 여기다가 또 올려놓고 또 여기도 올려놓고 아래도 올려놓고 하면 3층. 괜찮죠? 근데 여기가 조금 밉습니다. 여기를 조금 예쁘게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요것도 뺄까? 요걸 빼면 또 이게 이어지지가 않겠죠? 그래서 여기를 뭘로 막아야 되는데 일단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와 예뻐요 멋져요. 오일은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오일은 또 오면 또 이번에는 팔이 안 좋아서 팔 안 좋다는 사람이 매일 이러고 있습니다. 팔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걸로 샀어요. 쉽게 저기다가 날씨 맑을 때 저 바깥에 내놓고 신문지 깔아놓고 쭉쭉 뿌리겠습니다.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낫겠죠? 멋집니다. 멋져. 4시간을 했습니다. 놀이터가 요거 만드는데 4시간. 아직도 덜 만들었고요.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 요 앞에 미운 부분 좀 어떻게 해놓고 또 영상 정리를 하고 영상을 또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멋진 화분대가 탄생을 했습니다.
비가 이렇게 오는데 날구질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놀이터는 성격이 하고 싶으면 해야 합니다. 남자가 뭐 따로 있나요? 여자 남자 따로 없죠. 저는 이런 거 하는 거를 참 재밌어 해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슴치 않고 만들어 보고 뭐 또 실패하면 뭐 할 수 없고요. 근데 요게 요걸로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다 해놓고 보여드릴 건데요. 요걸로 일단 구멍을 내요. 구멍을 내서 구멍을 내고 요거 구멍 뚫는 거거든요. 구멍을 내고 또 요걸로 나사를 박아야지 아니면 나무가 다 뽀개집니다. 뽀개져요. 구멍을 요걸로 뚫은 다음에 나사를 박으면 됩니다. 또 조금 있다가 여기 앞에 요 미운 부분 여기 보시면 미운 부분 처리하고요. 정리를 좀 살짝 하고 또 보여드릴게요. 지금 시간은 6시가 다 됐습니다. 오후 6시. 아까 오후에 이렇게 비닐막 덮어주었고요. 또 지금 용월이랑 아리엘인가요? 저거? 아리엘이랑 비전 맞추느라고 이렇게 내놨고요. 여기 바닥 청소까지 싹 끝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비를 맞췄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분대가 너무 높아서 또 조금 잘랐습니다. 잘라서 다시 박았어요. 역시 초보는 초보입니다. 화분대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또 잘라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조금 어울리죠. 이렇게 어울립니다. 그쵸? 어울리죠? 조금 그림 있는 아이들을 저 위에다 올려놓고 싶은데 화분들이 저기 네 개가 엄청 커요. 다육이들도 크고 화분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분대를 제가 오늘 완성을 했습니다. 아직 오일 스텐 오일인가요? 오일은 아직 못 발랐습니다. 니스는 아직 못 발랐고요. 이제 니스가 오는 대로 또 니스를 칠해야죠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이쪽에도 하고 싶은데요. 저 선반을 하고 싶은데 여기처럼 하고 싶은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저 안에 겨울에는 또 겨울날 아이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쪽은 차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분대를 만들었습니다. 오늘 놀이터는 하루 종일 요거 했네요. 이제 내려가서 아이들 밥 주고 저도 좀 씻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화분대 어떤가요? 괜찮은가요?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는 하루 종일 또 화분대 만들면서 요 아이들 들여다보며 예쁘다를 하며 하루 종일 놀았네요.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고 이 영상은 내일 아침에 올리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기 창들 있죠? 또 이렇게 살짝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창들 방이 됐습니다. 요 두 줄은 국민이고요. 와, 요 베이비 핑거 물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? 손끝으로 뻘긋뻘긋하게. 아모르 파티.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는 하루 종일 이러고 놀았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부탁해요.